여러분, 에고가 살맛 안 나면 여러분 공부도 못 합니다. 에고가 살맛이 나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에고가 살맛이 나야 여기도 오시지. 가면 뭐하리요 하면 안 오세요. 에고가 가다 가면 뭐하리요 가다가 오다 가다 오히려 힘들다 하고 갔다 와봤자 또 나는 나요. 나아진 것도 없고 이러면 못 와요. 그러니까 에고가 살맛 나야 되니까 에고한테도 이렇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. 자기가 스스로 해줘야 돼요. 가면 또 뭐라도 있잖아. 이렇게 자기 에고도 달래야 돼요. 마찬가지로 에고가 그거 없으면 죽겠다 그러면 좀 들어줘야 돼요. 에고가 하고 싶대잖아요. 저는 다 인정입니다. 에고가 간절히 하고 싶다는 건다 하세요. 다만 죄안 짓고 양심껏 하시면 저는 이거예요. 에고가 하고 싶다는 거다 하세요.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 우리 100년 안에 다 죽어요. 뭘 그렇게 하세요? 아니 혹시 조심해서 한 천년 산다면 저도 지금부터 모든 걸 끊고 조심하겠습니다. 그런데 50보 100보거든요, 사실은. 꼭 그것도 장담 못 합니다. 관리하던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경우 많아요. 자, 저는 그 얘기를 좀 자유로워지시라. 하늘한테 맡기고 살아서 지금 내가 뭘 남길 거냐? 내 인생의 결실로 뭘 남길 거냐? 건강이냐? 양심이냐? 결정을 좀 해보시고요. 양심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에고 무시하지 마시라. 에고 건강을 위해 오래 살아야 도도 많이 닦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또 오래 하느님 저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. 기도하세요. 저도 하고 있어요. 말은 이렇게 해도 또 돌아서서 기도합니다. 그러면 하늘에서 그러면 그런 걸좀덜 끊어라. 뭐 이럴 수도 있죠.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. 저는 기도 또 그렇게 합니다. 자, 뭔 얘기냐? 에고가 원하는 건다 해주세요. 그 양심에 어긋난 거 아니면 다 해주세요. 빼기 뭐라고 백좀 사주세요. 해주세요. 하고 싶다는 거좀 해주세요. 해외여행을 그렇게 원하면 좀, 좀 좋은 거좀 보여주시고. 취미 생활 있죠? 열심히 하세요. 에고가 그거 해야 살맛 난대잖아요. 오늘 하루 양심 좋아라 하는 그거, 육바라밀, 요 14조 실천 꼭 해주세요. 양심 좋아라 하니까. 그날의 선정, 그날의 지혜, 그날의 실천 꼭 해주세요. 그리고 그만큼 에고가 살맛 나게 오늘 해주셨나요? 오늘 에고 그거 하면 죽겠다는데 묵살하신 거 없나요? 욕심 노트죠. 혹시 에고가 간절히 하고 싶다는데 묵살한 거 없나? 근데 그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거면 좀 해주세요. 뭐라고요? 에고가 살맛 나야 여러분 신나서 공부합니다. 에고 적당하게 에고 기분 안 맞춰주면 여러분 공부 못해요. 우울증에 빠져서 공부고 뭐고 다 끝나요, 나중에. 진리를 들어도요, 이제 너무 중증이 되면 제 강의 들어도요, 우울하게 들으시고, 그래, 몰라 괜찮으면 됩니다. 그러면, 그래, 너는 좋겠다. 그렇게 알아도 못해요. 알아도 할 힘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. 에고가 늘 살맛나 있어야 돼. 그래야 새로운 정보도 빨리 흡수하고 또 삶을 또 개척해볼 마음도 내죠. 에고 기분 다 죽여놓으면 공부 안 돼요. 소승수행 하실 거면 몰라도요, 그게 아니라면요, 에고 들어주세요. 에고 하고 싶다는 거 해주세요. 신나게 해주세요. 그래가지고, 근데 너무 에고만 신나 있으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또 틀어주세요. 양심 원하는 거좀 해주세요. 선정에도 들어보고, 지혜도 누려보고. 이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시면 저는 이게 더 진정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.